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오해해버린 거.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단이 교묘하게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까?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까? 해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다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혼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속아 있다고. 그렇죠. 여기서 하나 확실하게 확인해 놓고 갈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줄 수 없죠. 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너희에 대한 사랑은,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순종, 불순종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면 벌 줄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놈 하시고 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제 알게 되면, 그럼 하나님 벌 주실 수 없네? 이제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벌은 뭐야, 벌? 성경에 벌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없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 진실을,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러면 벌 주지 않는 사랑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들도.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인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는데. 근데 왜 어떻게 벌을 주냐? 이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은 벌 주시는 사랑이 아니구나. 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예. 네. 그 사람을 제가 지금 성경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 사랑 안에는 두려운 것이 없다. 두려운 것이 없는 이유는 왜 없어요? 말 안 들어도 이놈 안 하니까, 벌 안 주니까. 그래야 두려움이 없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 놓고 말 안 들으면 이놈하고 벌 주면 그건 두렵지. 그렇죠?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성경 전체에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 요한에. 그래서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 요한은 입만 열면 사랑 얘기야. 아. 그래서 자, 이제 요한, 요한은 그저 입만 열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아는지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다음 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막 사랑이 입에 붙었어. 요한은. 그 요한은 결국 가서,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달아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시라. 똑같은 말 자꾸 해. 사랑 안에 그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어.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절에 보면, 여기 17절이죠. 자,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졌으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날에 나는 두려울 게 겁날 거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자, 그러면서 요한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말 안 들어도,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낸다. 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뭐 안 준다? 벌 안 준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는 두려움에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도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형벌이 있다고,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교인들은 말 안 들으면 혼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막 완전히 사랑 얘기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형벌이 없어. 형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지.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은 우리들의 사고방식과는 안 맞아. 아니, 혼내야지. 그렇죠.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혼내는 것은 결국 누구 중심적이에요? 내가 중심적이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 방식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 방식이 충돌해서 헷갈리는 거야. 우리에게는 혼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이것이 쟁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벌, 형벌이라는 게 뭐냐.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나 하나님 시킨 대로 하기 싫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거부하는 겁니까? 생기를 거부하잖아. 하나님의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생기를 거부하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 그러면 내 병 악화돼 안 돼. 그러면 죽을 수가 있어. 그것이 벌이라. 하나님 주는 벌이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 어떻게 조건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 죽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으니까 죽음이 나한테 도달할 거니까 그 죽음이 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죽음을 선택해서 내가 죽는 것을 버리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히브리, 구약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서는 죄라는 말과 버리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그 자체 속 죄를 지으면 나는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 사망이라. 나는 사망을 선택해서 사망으로 가기로 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사망이 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거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말 안 듣는다고 죽이신다?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조건적 사랑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상구가 만약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야.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려. 하나님 말 안 듣다가는 뭐요? 혼날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를 부인하고 떠나기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고 내가 떠난다면 나는 뭐를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는 거지. 생명을 떠나는 것이 사망이지.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너무나 알고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에게는 이게 죄를 지으면 뭐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를 벌주고 죽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뭐요? 뭐 소돔 고모라도 죄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서 다 태워 죽였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야.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말 안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홍수를 내려가서 다 죽여버렸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무선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조건적인 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섭지. 와, 그럼 박사님, 그럼 홍수는 왜 났죠?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닌 건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 예.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나타 있는 대로 봐라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가지고 다 지켜버렸잖아. 이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또 혼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르름판 그것들이 갖고 있다가 가고 있다가 덜컥 암이 걸리면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 나한테 왜 벌 주지 이렇게?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절대 하나님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기를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조건적이니까.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한 유전자는 안 켜져. 그렇죠.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노아 홍수도 그 당시 인간들 전체가 다도 악하게 변질돼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뭐요? 열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홍수 보내서 다 죽였다. 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내일 얘기를 하든지 해서 그 노아 홍수 얘기도 들여다 보면,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다 죽여버려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아 그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렇네. 그때 감동이 오고 생기를 받고 내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뭐 기독교인이면 다 뭐 소돔 고모라 하나님 열받아 다 죽여버렸어. 어 홍수도 다 죽여버렸어.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저는 뉴스타트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가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뭐를 불어 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 아담이 살아났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아담이 살아날 수 있어.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면 아니야. 조건적 사랑은 자 생기가 아니야. 왜? 그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 말 안 들으면 혼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거를 알고.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이 심각한 대립. 그렇죠? 이것이 이제 온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야, 흐름이에요. 자, 먼저 봅시다. 창세기 2장.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선택권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누가 시킨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해. 내 말 잘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안 그랬다가는 너는 뭐요? 혼날 거야. 그게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뭐예요? 네가 하는 선택이 내가 나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도 나는 뭐예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감동적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른 사랑. 자기 하나님 자기 중심적 사랑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신 우리 중심적 사랑. 하나님은 자기 중심.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그렇죠? 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은 뭐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까지도 악한 자에게도 악한 자라는 말,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 그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라. 맞죠? 예.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을 구별해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기는 어디로부터 온다?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는 대로 안 할지라도 내 선택대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큰 원칙을 하나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절대적인 선택권을 보장한다. 그거 보장 안 되면, 무조건적 사랑 아니죠? 그거를 이제 일단 확실히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도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악인에게는 안 주고 착한 놈한테만 햇빛 주고 비 내려주고 악인한테는 비도 안 내려. 그래서 농사 안 돼서 이제 뭐 굶어 죽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죠. 이제 그런 하나님은 어떤 신들이에요? 그거는 무속신들이야. 무속신들은 돈 안 내면 뭐예요? 벌 내리잖아. 그게 무당신들은 다 그런 악령들이다 이 말이에요. 악령들은 철저히 조건적 신들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무속신들은 갖다 바쳐야 안 돼. 바쳐야 돼, 안 돼. 갖다 바쳐야 돼. 모셔야 돼. 그러면 복 주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모시고 섬겨야 돼.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를 당신이 섬기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뭐요? 섬기고. 그 실제로 여러분 몸 안에서도 보면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는데 우리는 내가 내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콜콜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암세포 죽여줘, 안 죽여줘? 죽여주고 음식도 소화되게 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철저히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경험감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단 말이야. 섬긴다는 것은 진짜 배기 참 섬김은 어떻게 나와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있구나. 내가 모르는 동안에 내 몸속에 생긴 암세포까지도 죽여주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감동해 안 해? 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뭐요? 싶어. 지도록 하시는 분이단 말이야, 하나님은. 너 나 섬길래, 안 섬길래? 이런 신은 무속신이야. 그런 신들을 귀신이라 그래. 하나님을 귀신 취급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귀신 취급하는 거야. 잡신들 취급하는 거야. 잡신들은 그런 신들이다. 자, 그래서, 자,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무엇을 준다? 선택권을 준다. 네. 너 나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고 내 허락을 안 받아도 돼. 이거예요. 선택권을 준다는 거는. 응. 일일이 이래도 됩니까? 너 그거 그렇게 해도 돼. 해. 또 좀 있다가 이거는 이래야 돼. 이래도 됩니까?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하도록 선택권을 나에게 뭐예요? 위임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써놨을까, 안 써놨을까? 써놨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시고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한국말 번역은 보면 선택권을 줬는지 안 줬는지 뭐예요? 잘 모르게 번역을 해놓은 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다른 번역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개역 개정 번역인데 이 번역을 지금 각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번역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번역해요? 자, 한글 킹 제임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뭐라고? 마음대로. 아, 여기는 좀, 그러니까 네가 뭐 이 동산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나무에 과일을 따먹을지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모든 나무를 네 마음대로. 안 물어봐도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니까. 언제는 뭘 따먹고, 언제는 뭘 따먹고, 이거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야. 네 마음대로. 자. 이제, 이거는 마음대로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라고 번역하면 딱 좋겠어요. 네 자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 마음대로라는 말도 자유란 말이에요. 선택의 자유. 근데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것도 자유롭다는 말인데 여러분,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말하자면, you are free. You are free.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체포됐다가 드디어 신문을 해보니까 엉뚱한 사람을 잡았어. 체포했어.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뭐라 그러게? You are free to go. 너는 갈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You are free. 너 자유야. 네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 자, 그래서 You are free. 뭐 하기를? 먹는 거. 자, You are free to eat. 무엇을 먹든 자유야. 뭐로부터? 뭐로부터? 여기 보면 any tree, any tree. 이 동산 와서 여 지금 나무가 과일 나무가 많은데 이 중에 어느 나무든지 좋다 이거야. 이게 이제 진짜 선택의 자유를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any tree. In the garden, 이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뭐를 줬어요?
인간에게 뭘 먹어야 됩니까? 뭐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지 말란 말이야. 선택의 차이 준 거야. 이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나무 열매든지, 어느 나무 과일이든. 또 한국말 성경에도 보면, 동산에 뭐예요? 모든 나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먹고 안 먹고에 대해서 나는 간섭하지, 뭐예요? 않겠다. 이거는 선택은 네가 선택하는 거다. 라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게 하나 있었죠? 그럼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자, 보세요. 모든 나무에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무에 나는 것은 뭐요? 먹지 말라. 전적으로 이 동산, 그러니까, any tree, 모든 나무라고 말했을 때, 선악과 나무도 포함됐어, 안 됐어? 포함됐죠. 포함됐지만, 그러나, 선악과 나무 먹지 마.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구별을 못하는 게 문제야, 사람들이. 예. 먹지 말라. 내가 너보고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안 준다는 말은 아니다. 너희들에게 선택, 네가 먹고 싶으면 먹겠지만, 나는 너희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왜?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 알겠지?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중요한, 여러분이 이걸,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로서는 요즘 이제 이런 젊은이들은 이런 문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자기 뭐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 근데 미국은 벌써부터 그래요. 미국은 뭐냐면, 이 철저히 모든 선택권은 너희들에게 있어. 그런데 엄마의 선택은 이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는 네가 의대를 갔으면 좋겠어. 근데 네가 네 생각에는 음대를 가고 싶다면 결국은 누구 선택대로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의 선택대로 음대로 가야 돼요. 미국에서는 엄마 아빠가 너 음대 가려면 집 나가. 이런 일은 미국에 절대로 없어요. 모든 것은 일단 모든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고. 근데 엄마의 의견은 이거야. 그래서 의과대학 가서 이렇게 네가 이렇게 됐으면 엄마는 참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강제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은 그 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포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포들의 자녀 교육 문제예요.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국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자라서, 최종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딱 박혀 있어. 그리고 부모는 맨날 그래요. 최종적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만 엄마 말도 한번 들어봐. 그래서 나 엄마 의과대학은 그래도 싫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음대로 가. 상대로 가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근데 우리 한국 정서는 뭐예요? 의과대학 안 가려면 집 나가. 또는 뭐예요? 의과대학 안 가면 뭐예요? 학비 대줄 수 없어. 그래서 이 자유를 안 주는 거야. 우리는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야. 엄마 말, 아빠 말 들어야 학비를 보조하겠다. 네 마음대로 하려면 그럼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그게 우리들의 오랜 동안의 우리들의 문화였고 이제 그 문화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절대로 앞으로는 뭐 미국처럼 돼버릴 거예요. 그런가 진영 씨? 말을 안 하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이민으로 가서 학교 가잖아. 학교 가서 분위기를 보면 다 뭐예요? 그 부모들이 다 자기 친구 미국 애들의 선택대로 다 뭐예요? 한다는 걸 알게 돼. 근데 그래서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숨이 막혀 안 막혀? 자꾸 간섭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같은 미국 애들은 자유가 있는지 자기가 자유가 없다고. 걔네들이 미국을 이민을 안 갔더라면 그렇게 반발은 안 할 거예요. 왜? 부모들 대충 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가서, 와, 여기는 얘들이 다 선택의 자유가 있네. 근데 자기만 뭐요? 그게 없어. 그러면 반발심이 커지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걸 많이 해요. 자, 미국에서는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걸 다 성경을 통해서 뭐야 알아. 그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제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건 가정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 만약에 아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삼성에 입사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삼성에 들어가서 좋겠다. 그러나, 저는 그 삼성 같은 데 들어가면 스트레스 많아요 안 많아요? 꽉 조직에 꽉 짜져가지고 막 이게 막 자기가 해야 될 일 막 그러고 막 경쟁이 막 엄청나고 그래서 그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건강 나빠지고. 그럴 바에는 좀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해. 우리 아들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삼성 들어와서 잘 해봐. 그런데 우리 아들이 4년 정도 당기더니, 아버지, 나는 삼성 재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즘 좀
앞으로 장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고 사표를 내고 한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은 이 세상을 다 좀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을 갈까 합니다. 만약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대환영이에요. 이 세상을 한번 뭐요? 봐야 돼. 보고 여기는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앞으로 갈 길을 그냥 딱 결정된 길만 그렇게 가서 아주 그렇게 되는 게 전 싫어. 저 자신부터도. 그래서 저는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 의사인데 의사 안 해.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난리를 치셨는지 알아요. 네 미쳤나? 그 우리 어머니 보기에는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어. 자식이 말이야 돈 잘 벌어가지고 수영장 있는 집 벤츠도 사고 하더니 뭔지 모르겠는데 뉴스타트 한대. 그러니까 벤츠 다 팔아야 돼. 그거 못 갚아. 그거 다 은행 할부로 산 건데. 그 비싼 집도 다 뭐요? 할부로 산 거야. 30년 할부. 근데 앞으로 그 할부 내려면 돈을 계속 왕성하게 잘 벌어야 돼. 그렇죠? 근데 뉴스타트 이래가지고 장사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 그런데 그게 문제가? 난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이거 내 직업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거를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야 돼. 그 낫지도 않는 치료해가지고 내가 의사가 된 보람이 뭐예요? 없어. 그건 난 못해. 그래가지고 이런 고집불통 아들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엄청 고생했어. 주위에서 아닌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고 상구가 미쳤네 이랬으니까. 그 우리 어머니 병 났어요, 병.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내 아들 와서, 아버지, 나, 그렇게 배낭여행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예요? 아버지로서, 좋았어. 너다운 결심이다. 나는, 아버지로서 너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그러면 나도 뭐예요? 나도 너 그동안 돈 못 벌 테니까 나도 너 그 여행 경비로 1,000만 원 기증한다. 그래 나 아들이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그래 놓고 근데 있잖아. 네가 어느 나라를 어디를 가건 그것은 너의 선택이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를 가보고 싶든지 그거는 네 마음이야. 선택권 줬죠? 자유 선택권. 근데 있잖아. 내 아들아. 북한은 가지 마라. 뭐 네가 전 가겠다면 뭐요? 그건 네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있지만 북한을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는 말이. 이 동산 선악과까지 포함한 모든 나무를 네가 선택한다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뭐까지도 선악과까지도. 그러나 선악과는 뭐요?
먹지 마라. 죽을 수도, 뭐야.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나는 너 죽는 거 못 보겠다. 이거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선택권은 있다. 그러나, 그러나, 먹으면 그거 죽어. 안 먹었으면 죽다.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한국적 정서로는 이 말이 별로 확 와닿진 않아요. 거기는 가면 안 된대. 이게 우리 정서지. 근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정서, 이 미국적 정서는 그건 안 된다. 거기 간다면은 나 돈 안 준다. 1000만 원 기증 못 하겠어. 이런 식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딱 붙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래서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선택의 자유.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여러 가지 들짐승과 공중에 여러 가지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실까?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렇게 불렀다. 자, 아담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뭐를 지었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만들기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이름 지어라, 이 말이야. 자, 이것도 선택의 자유죠. 그렇죠? 네가 뭐라고 부르냐, 이거, 나는 관여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택권을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하면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을 준다? 자유 선택권을 준다라는 말은 이제 확립이 된 걸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자, 그렇게 되나. 자,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가 인간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 선택권을 안 준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나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다라고 지금 속이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제 뱀으로 위장을 해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이게 이제 서곡입니다. 뱀이 등장하고, 뱀은 가장 간교하다. 이 말은 뭐를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인간을 속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뱀이 말을 걸어. 여자에게 물어. 자, 질문을 던집니다. 속이는 방법 중에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너는 너희 아빠를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 뭐요? 아니다라는, 아니다라고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 뱀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도록 지금 질문 형태로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고약한 거예요. 너는 너희 엄마 아빠 사이가 아주 행복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생각하니? 그 말은 뭐예요? 아니지?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답을 끌어내기 위하여 질문을, 질문을 부정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너희 엄마 아빠는 참 사이가 좋지? 이게 이제 긍정적인. 뱀이 여자에게 물을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 하시더냐라고 물으면 그게 올바른 질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대답? 그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으라고 하셨어. 맞아, 네 말 맞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뱀 보소, 뭐라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뭐요? 말라고 하시더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아주 간섭이 심하신 분으로 내가 알고 하나님이 뭐예요?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이에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허락이 떨어져야 먹으란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지 뭐요? 않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안 주는 쪽에다가 그거를 강조하는 거야. 선택권을 안 주는, 안 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선악과지. 그렇죠? 하나님은 일단 자유 선택권을 100% 주고 나서 선악과는 선택하지를 말라는 얘기야. 그런데 사단은 무슨 인상을 주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전혀 자유 선택권을 주시지 않는 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헷가닥 한 거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어라.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런 것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뭐요? 말라 하더냐?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 뭘 따먹으려면 일일이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저거 먹고 그런 분이라고 나는 사단은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뭐라고 해요? 대답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뱀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너는 나를 왜 이렇게 꼬아서 물어봐? 너하고 대화하기 싫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대화를 끝내기 싫어해. 자꾸 이야기를 뭐요? 이어가고 하면서 여자들은 가만 보니까 여자들 대화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하여 여자들은 이런 소리라도 어머 그러네. 그렇죠. 어? 예? 그렇지. 그래? 조금 더 얘기해봐. 그래서 대화를 좋아하는 거야. 우리 남자들 같으면 뭐라 그랬게? 그래서 이 뱀이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왜? 여자는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이게 남자한테, 아담한테 이렇게 뱀이 물어봤다면, 아담은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너 누구니? 너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동산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으니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됐어. 잘 가. 그리고 그 이상 남자들은 그 이상 대화를, 그런 대화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여자들은, 어머,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가지고 대화를 지금 여자가 대화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100% 동의를 하지 않아도 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금 양보해 주는 경우가죠. 그렇죠? 사실 그게 좋은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끼리 대화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네가 말이라고 하냐? 야, 닥쳐. 자, 우리 끝내자. 이게 우리 남자들 대화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절대로 그런 말 안 하더라고. 어머,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뭐요? 상대방의 면박을 주지 않고 속상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더 재미있게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하는 거를 이 뱀이 그런 여자들의 속성을 이용해서 여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뱀에게 뭐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전혀 간섭 안 하겠대. 어떤 나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곡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완전히 여자가 하나님이 한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어느 부분이 왜곡됐어요? 여러분, 이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 자체가 이미 끝났어. 이미 죄야. 자, 어느 부분?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그러면 안 돼. 동산 뭐가 빠졌어 여기? 동산하고 나무 사이에 모든, 이게 중요하다고. 모든을 빼먹으면 마치 하나님이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안 준 것처럼 되잖아. 동산 모든 나무라고 그래야지. 자, 여기서 탁 빼먹어. 모든을 빼먹고 그 다음에
동산 모든 빼먹었어요. 그다음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으나 또 있으나는 또 뭐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이 모든을 뺐죠. 모든을 빼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을 집어넣으면 자유롭게가 나올 수 있어. 모든을 빼버리면 자유가 없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의 선택의 자유들,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대로 먹을 수 있다는,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허락받아야 된대.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먹을 수 있다. We, 뭐라? May eat입니다. May eat. May eat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없다. 그러나 먹을 수는 있는데 뭐를 받아야 된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난 말이 may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미국 군대에 가면 신병 훈련소 신병들 훈련 받을 때 차렷 식탁 식사 밥 떠와가지고 차렷.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래? You may eat, 그래요. 너희들은 먹을 수, 먹도록 허락한다, 이 말이야. You may eat. 그러면 그때부터 촥 먹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는 게 아니라, We may eat the fruit.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는 날라가 버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내가 속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는 나도 그렇게 돼버려. 하나님이 모든이라는 말을 내가 안 하면 내 자유는 없어져.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말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면 자기 말에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 말대로 내가 믿게 돼 또. 그래서 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 만지지도 말란 말 안 했어 하나님이 그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모든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곡하고 해서 말하면서 그 왜곡이 자기가 왜곡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조건적인 분이다라고 자기도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할 때, 여러분, 아담은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예? 네? 아담은 옆에 서가지고 뭐요? 이랬을까?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한. 아담은 뭐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자, 이거 큰일 났네. 예. 야, 그래서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나님 안 했는데 이렇게 안 한 말도 끼어 넣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라고 강조하는 거야. 먹는 거 금지 하시더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뭐요? 네가 정 먹고 싶다면 먹을 수 있는데 먹으면 어떻게 죽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택의 자유를 줬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이제는 뭐요?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그건 뭐요? 철저히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고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자는, 여자 스스로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뭐요? 다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런 결정이 나오도록 뱀은 어떻게? 유도 질문을 한 거야. 그만큼 뱀은 뭐요? 간교했다. 이 말이. 속아버렸어. 이것이 인간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놓고 만지지도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희가 뭐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틀림없이 죽는 것은 아닌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희는 뭐요? 죽는다. 그러니까 빼기도 하고 안 한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을 다 자기의 생각대로 리노베이션을 해버렸어 그냥. 이래서 여러분. 여자가 죄를 지었어. 근데 남자 아담은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생각에는 남자가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아니 인연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로서는. 그렇죠? 아담은 이거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자가 결국은 따먹고 여보 당신도 먹어봐. 이 순간이야말로 아담에게는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 뭐예요? 찢어지는 순간. 당신도 먹어봐.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먹으면 우리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당신이나 먹고 죽어. 나는 안 먹을래. 나는 죽기 싫어. 남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그 아담은 왜 안 했을까? 성경을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먹었어, 안 먹었어?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큼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이브를 사랑한 것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담처럼 우리의 죽음도 뭐요? 우리와 같이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 죽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도 아담, 나는 당신 없이는 뭐요? 못 살아. 살 수 없어. 나, 당신이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을 거야. 그런 아담이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죄를 지은 거지 남자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남자는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다. 예수님도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아내예요. 아내.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 아니에요. 예수, 그 우리들의 신랑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죽음을 자기가 대신 선택해서 죽으시는 그런 그만큼 아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었다. 그게 아무런 조건을 거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에게 생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든 자유 선택권을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여자가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뱀이 설득하려는, 속이려는 속임수대로 따라가 버려서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담이 그렇게 아내를 따라 죽음이라도 각오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 우리가 그만큼 감동적인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도 생기를
받고 정말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